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만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쥐띠와 닭띠. 네. 일단 연애 궁합으로 보면 네. 표현을 서로 안 해서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가끔은 이제 속마음은 이런데 네. 겉으로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리고 내 속을 잘 드러내질 않아. 그래서 가끔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 안 하면 모르잖아. 그쵸. 아무리 연인 관계라도 맞아요. 말을 안 하면 내 기분이 지금 어떤지 이런 건 말을 해야지 알잖아요. 근데 특히 나쁘다. 또 여자들은 남자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오해가 쌓여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표현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한 번씩 또 내가 속마음은 이런데 그게 좀 쑥스러워서 겉으로 말을 이렇게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뭐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해야지 알아? 말 안 해도 알지. 근데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말을 해야 되겠죠. 말을 해주고 또 그거는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요즘은 적극적인 여자를 많이 좋아한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예전이랑 많이 상황이 틀려서 이제 이제는 남자가 굳이 먼저 아니더라도 네. 여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여자들이 더 매력 있게 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 표현도 잘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이 쥐띠와 닭띠가 연애 중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면 네. 말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네. 네, 요새는 문자나 카톡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네, 말로 하기 쑥스러운 부분은 카톡으로 이제 많이 다정하게. 네. 뭐 웃음표시나 물개표시 표시나 이런 것들도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쥐랑 닭이랑 또 빠질 수 있는 게 사업 파트너로서의 관계겠죠? 쥐띠가 닭띠를 만났을 때 사업 파트너로서 궁합을 본다면 네. 일단 서로 다른 그림을 그래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조금 상대방한테 미루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열정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소심한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게 돼요. 안 하는 게 낫네요. 그러면요. 선생님 말씀을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네. 두 분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은 뒤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서로 단점을 뭐 장점으로 보완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네. 주변이든 아니면은 이제 아는 사람 지인 중에 네. 우리 쪽에 이런 네. 쪽에 뭐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조금 의논을 해서 네. 상담을 받아보시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